22대 국회 임기가 30일 시작됐습니다. 대학가와 전통시장을 찾아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을 들어봤습니다. 21대 국회를 점수로도 평가해봤는데 100점 만점의 기준으로 50점을 넘는 점수를 준 시민은 없었습니다. 시민들은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달라며 희망 섞인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. 전통시장 상인들과 방문객들은 물가를 안정시키고 민생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경제가 빨리 회복이 됐으면 좋겠고 요즘 너무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장사들도 안 되고 그걸 바라는 거죠. 청년들은 취업과 출산, 결혼, 연금 정책 부분에서 국회가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시민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화합과 협치로 국민의 목소리를 실현시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. 뉴스토마토 윤지혜입니다.